전 진짜 계속 허리가 고통이었어요. 뭐 여기가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그렇다. 뭐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 전 창원에 있는 모 사립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9시에 보통 등교를 하면 이제 11시까지가 야자 시간이었고 11시에 이제 야자가 끝나면 보통 독서실에 가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잤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보통 하루에 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한 14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못해도 한 12시간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의 허리 통증, 뭐 통증이란 통증은 다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파스를 붙이고 다니고 나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근육 이완제 그 다음에 뭐 진통제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뭐 한의원 뭐 도수치료 마사지 뭐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허리는 계속 아팠어요. 아니 그러니까 병원을 가면 그 며칠은 또 괜찮은데 금방 다시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스스로 정보를 습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 허리를 한번 나아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어떻게 하면 안 아플지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받고 제가 많이 따라해봤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몇 개를 추려서 제가 항상 허리가 아플 때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허리는 제가 이렇게 좌식 생활을 하는 이상 안 아플 순 없더라고요. 항상 아프더라고요. 항상 아파서 아플 때마다 빨리 회복을 해줘야 이 아픔의 지속성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허리가 아픈데 이걸 빨리 치료를 안 해주고 계속 놔두면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허리 아플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그 해결책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그 원인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앉아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아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핍니다. 근데 이렇게 피다 보면 막 힘들어.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앉게 되지. 이렇게 앉으면서 뭐 고등학생 때 책상과 의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책상을 이렇게 당겨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이게 너무 힘들어. 점점 가다보면 힘들면 이게 점점 풀리면서 이제 등받이에 등을 기대게 되면서 엉덩이 이렇게 쓱 빠지죠. 여기 공부를 하다가 아 맞다 허리 펴야지 이러고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러고 이렇게 앉아있죠. 이걸로 이제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이제 이 허리 주변부의 근육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져 있고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나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서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서 있게 되죠. 배가 튀어나온 자세고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틀려 있는 자세. 이런 자세로 많이 걸어냅니다. 그리고 요새 사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체형들이 이제 이렇게 배가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자세예요. 저도 뭐 의자에 많이 앉아 있게 되고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하여튼 허리가 아픈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허리가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죠. 허리가 아프니까 여기가 아픈 거죠. 근데 이 허리를 둘러싼 이 주변부들 특히 골반 주변부의 이 근육들이 허리를 잡아당겨서 그래요. 허리를 잡아당기니까 허리가 아픈 거라서 이 주변부의 근육들을 잘 풀어주고 잘 스트레칭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안 약해지게 강화를 시켜주면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빠르게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저만의 이제 방법을 공유하자면 첫 번째는 이런 마사지 볼이 하나 있으면 돼요. 이런 마사지 볼이 뭐 없으시면 진짜 전 책상에 있을 때 진짜 공이 없을 때는 이런 텀블러 같은 것도 많이 썼거든요. 이런 텀블러 같은 거를 여기다 놓고 마사지를 할 건데 오늘은 공으로 할게요. 지금 텀블러는 조금 미끄러워가지고 공을 이렇게 햄스트링에 먼저 넣어줘요. 그러면 이 햄스트링이 뭐 찾다 보면 진짜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진짜 아픈 부위에 딱 서가지고 일단 허리를 바르게 펴는 거는 기본이에요. 허리는 항상 키가 커진다는 생각으로 위로 펴주시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아마 정말 아플 거거든요. 지금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죠. 여기 덜덜덜덜 떨리는 거는 근육이 못 늘어나서 그래요. 덜덜덜 떨리고 이거를 이제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다 보면 이 햄스트링이 풀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을 굴려가면서 위치를 다르게 해주면서 계속 햄스트링을 풀어줘요. 이거는 사실 그냥 의자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그냥 계속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조금 이제 다리 피는 거는 자연스러워졌어. 근데 이 햄스트링은 이 무릎에도 붙어있지만 이 엉덩이에도 붙어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했던 거는 이 무릎 주변부의 근육이 늘어나면서 햄스트링을 늘린 거고 엉덩이 주변부의 근육을 늘리려면 이렇게 앉은 다음에 허리를 펴고 살짝 앞으로 이렇게 숙여줘요. 살짝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엄청 아플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프고 그럼 이제 여기 밑에 한쪽에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햄스트링이 마사지가 되는 거고 아 이제 어느 정도 햄스트링 안 아프다 이렇게 있는 게 통증이 자연스러워졌다 안 아프네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햄스트링이 좀 어느 정도 풀어졌어요. 풀어졌으면 이걸 이제 스트레칭을 또 해주면 좋죠. 이제 스트레칭을 해줄 건데 이 허리가 굽혀 있으면 햄스트링이 안 늘어나고 허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늘리려면 이 허리를 곧곧하게 핀 상태에서 이렇게 쭉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햄스트링에 여기 또 의자 같은 걸 손잡이를 잡고 이런 식으로 뒤로 뺀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허리가 굽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굽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허리가 굽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 허리가 핀 상태에서 햄스트링이 늘어나진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이 못 빨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햄스트링 마사지랑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몸 앞에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장요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네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인데 얘가 단축이 되면 몸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우리가 허리를 펴려고 하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근육이 타이트해지면 허리는 점점 아플 수밖에 없고 이런 어리둥둥이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근육들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서 약간 반쯤 걸터앉아요. 반쯤 걸터앉고 한 다리를 뒤로 쭉 보내가지고 약간 90도 런지 자세로 만들어줘요. 런지 자세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왼쪽 다리가 지금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건 이 다리를 위로 쭉 보낸다고 생각하고 힘차게 위로 올리던가 아니면 엉덩이를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넣는다고 생각하던가 다리 앞쪽에 힘을 꽉 준다고 생각하면 이 앞쪽이 엄청 아플 거예요. 근데 이때 또 허리가 꺾이면 안 돼. 허리가 꺾이면 아무 효과가 없고 배는 항상 집어넣어주고 배가 집어넣어준 상태에서 길게 위로 길어진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길어진다 생각하고 힘을 꽉 주다 보면 여기가 엄청 아플 거예요. 여기가 쭉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늘려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돌아서 이런 식으로 쭉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그 다음에 앞벅지에 힘을 꽉 주고 이런 식으로 위로 길어진다 생각하고 배는 항상 힘을 꽉 잡아서 이런 식으로 쭉 늘려준다고 생각하면 이 다리 전면이 엄청 시원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허리를 직접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줄 건데 허리를 스트레칭 해줄 때는 이 의자가 있으면 수건이 뭐 사실 없어도 되긴 한데 수건이 있으면 수건을 하나 깔아주시고 여기에 딱 아랫배 정도로 갖다 대요. 아랫배 정도로 갖다 대고 이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잡아주시고 이렇게 약간 허리에 힘을 싹 풀어줘요. 허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치가 만들어져 있던 허리 압착이 되어 있던 허리가 조금 싹 풀어지면서 허리가 정말 시원해지는 걸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있다 보면 허리가 엄청 시원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조금 더 시원하게 하려면 다리 뒤를 좀 더 피면 좀 더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다리 피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무릎 살짝 접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허리를 또 직접적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이 공을 가지고 이 기립근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냥 누워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다리를 좀 얹고 이런 식으로 누운 다음에 이렇게 이 허리 뒤에다가 공을 이렇게 허리 뒤에다가 넣어줘요.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좀 눌러줍니다. 문질문질 하다 보면 어떤 특정 부위가 진짜 아플 거거든요. 그냥 그 부분에서 그냥 머물러요. 힘을 쭉 빼고 머무르다가 여유가 생기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요. 그럼 훨씬 더 아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도 당겨주고 하면 어우 진짜 시원할 거예요. 이건 사실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이 하더라도 엄청 시원할 거거든요. 이렇게 마사지를 진짜 그냥 안 아플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진짜 시원해서 이런 식으로 문질문질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뭐 엉덩이 밑에도 해주면 좋아요. 엉덩이까지 내려가가지고 지금 제가 엉덩이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엉덩이 쪽에도 마사지 해주면 되는데 이건 뭐 선택사항 필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줘도 이제 허리가 굉장히 많이 풀어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허리가 굉장히 많이 시원해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몸을 풀어주고 늘려주고 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허리가 지속적으로 더 안 아프게 하려면 이 주변부를 또 강화시켜주면 되게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장요근이 타이트해져서 아프다고 해서 풀었어요. 근데 이게 타이트해질 뿐만 아니라 이 근육이 되게 약해져요. 우리가 의자에
여기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이 부분에 힘을 못 쓰거든요. 이 부분에 힘을 못 써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약해지니까 이 부분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의자에 이렇게 발을 얹어요. 발을 얹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리 꺾지 말고 배에 딱 배에 힘 딱 주고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앞벅지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앞에 장혁근의 힘이 빡 들어올 거거든요. 요거를 버텨 한 10초만. 10, 9, 8, 7, 6, 5, 4, 3, 2, 1, 0 배 내려놓고 이거를 반대발도 해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한 10초간 3세트씩 3번 3번 정도 해주시면 이 앞벅지 쪽 위쪽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강화시켜 주시면 좋고, 또 하나 제가 필수적으로 현대인들, 모든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브릿지 동작인데, 이 브릿지 동작을 사실 의자에서 하면 좀 더 좋아요. 브릿지 동작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 90도, 여기 90도 이렇게 만들어봐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처음에는 엉덩이 이렇게 손 딱 짚고 엉덩이를 살짝만 이렇게 들어봐요. 살짝만, 살짝 어떻게 되는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느낌을 갖다가 그러면서 이 발은 이 의자를 꽉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꽉 누르고 있거나 약간 이쪽으로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햄스트링 힘이 팍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서 엉덩이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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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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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앞면이 일자로 쭉 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내 엉덩이랑 햄스트링이랑 힘이 엄청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배도 만져보면 배도 딱딱해져 있고 다리 앞에도 딱딱해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몸의 하체의 후면을 다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허리도 힘이 들어가 있어. 근데 사실 허리는 이렇게 아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허리는 중립을 만들어 놓고 배에 힘이 오히려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한 10초 버티고 내려왔다가 다시 잡고 다시 잡고, 허리 힘들어가면 안 되고 엉덩이 힘들어가게끔 꼭 이렇게 만들어서 엉덩이에 힘을 빡 줘요. 엉덩이가 올라가는 생각하고 햄스트링 올라가는 생각하고 이렇게 힘을 빡 주면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막 타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화 운동까지 딱 하고 나면 이제 아 허리가 편안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허리가 아 진짜 편안해졌어 라고 느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쿼트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스쿼트를 한번 해보면 오 이제 허리가 진짜 많이 편안해졌구나. 허리가 원래 허리가 뻣뻣하면 스쿼트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 허리가 편안해졌어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의 허리 푸는 루틴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아프실 때마다 한 번씩 풀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뭐 일요일마다 쉬는 날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루틴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마사지, 그 다음에 스트레칭, 그 다음에 강화 운동까지 해가지고 이 허리 주변부를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허리 아플 때마다 허리를 푸는 루틴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